맛집 리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번 주 종목도 어떻게 됐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좀 핫한 종목이죠? 실적 이슈로 많이 두각을 받고 있는 KTNG 어땠었나요? 네, KTNG는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중장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큰 움직임 없었어요. 약간 조정받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충분히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위치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목의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잖아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큰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일단 최대 매출을 찍었고, 네, 이번 주에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잖아요. 지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저도 그렇기는 해요. 저는 이제 네네. 대표님보다는 조금 덜 보수적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박스권으로 갇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성장주 중심의 랠리에서 이제는 시장이 가치주를 좀 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저 PER, 저 PBR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완전 외면됐어요. 작년에 가치주 투자하셨으면 재미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올해부터는 이런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KTNG 같이 좀 무거운 종목들도 이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고배당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주주환원 정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경영 잘해서 실적 잘 내는 게뭐 제일 주주환원인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이익을 뭐잘 배당해 주냐, 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사주를 뭐 매입해 주냐, 뭐 매입해서 소각하면 더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나오느냐인데, KTNG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공공연하게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 측면에서는 어쨌든 도움 요소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빠진 구간인데 실적 좋았고 올해도 좋을 것, 그리고 시장 흐름상 가치주로 유입될 수 있을 것, 네,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을 복합적으로 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재미없겠죠. 네,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만 보시면 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제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충분히 갈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가벼운 종목들 그동안 많이 소개시켜 드렸어요. 뭐 국일제지, 그다음에 뭐 PJ전자, 뭐 나무가 이런 종목들 좀 가벼운 종목이었는데 다 괜찮게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중장기 종목으로 한번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럼 대표님 종목도 어떤 흐름 보였나 점검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을 좀 드렸어요. 네, 개별주죠. 개별주입니다. 사실은 이제 정보보안 전문 기업에 대한 두각이 좀 기대가 돼서 드렸었던 거고, 사실 모바일 리더를 드렸는데 굉장히 잘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바일 리더 후속 주자가 될 거라고 보고 드렸는데, 아직 탄력성은 좀 약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안주에 꾸준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슈가 나오면 5G가 될 거고, 5G 쪽에는 보안은 없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간 지금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저는 블록체인을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원격 뭐 근무 솔루션 1등급이라는 내용도 뭐 소프트캠프가 있지만, 그 내용보다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두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신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을 주고받으면 예전에는 뭐 차용증 이런 걸 주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네네. 아니면 은행에 대해서 돈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월렛이라고 해서 지갑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넘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케이스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 이력들이 하나하나 그 월렛이라든지 거기에 다 찍혀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또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고, 관련된 부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대신에 이제 큰 상승 모멘텀 좀 종목이 작다 보니까 목표가는 좀 짧게 드렸습니다. 한 3,600원 정도 제시를 드렸는데, 네네. 뭐 충분히 뭐 수급과 내용과 함께 또 어느 정도 좀 이슈만 된다면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좀 소외된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지수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KTNG 같은 경우도 좀 소외된 종목 중에 그렇죠. 하나였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 잘 보시게 되면 아마 또 좋은 오버 퍼포밍 수익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